2023년 1월 21일 니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켜세라돔 첫날이었는데 엔진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제 4만 명 넘게 오셨다고 하네요. 너무 기쁘고 이제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긴 한데 저희가 돔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제 매니페스토 추가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이제 내일도 있는데 진짜 데뷔를 하고 이렇게 빨리 돔이라는 큰 무대에 설수 있게 된 것도 다 엔진분들 덕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퍼포먼스로 엔진분들한테 보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쿄세라돔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댄부라든지 이돈차라든지 많은 곳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엔진분들 반응이 되게 좋아서 저희도 무대를 하는 내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고 정말 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 다 엔진분들이 있게 저희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 더큰 무대로 큰 무대에서 할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다음 앨범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더 선장한 모습으로 이제 더큰 무대 돌아올 수 있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엔진분들이 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고요. 사실 좀 울컥했는데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아껴서겠습니다. 마지막 구성으로 갈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댄부를 할때 되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엔진분들의 뜨거운 반응 덕분에 이제 제가 진짜 딱 센터로 걸어갈 때부터 뭔가 여기서 찢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엔진분들이 보셨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했고요. 내일도 오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오늘은 푹 쉬고 이제 내일 더 멋진 퍼포먼스, 오늘보다 더 잘하는 모습으로 봅시다. 엔진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진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고 더큰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엔진분들 너무 사랑하고 진짜 다음에 더큰 무대에서 봅시다. 안녕. 2023년 1월 21일 니키이었습니다. 끝. 안녕.